이거 카레 볶음밥을 네. 아, 이 본토 카레 본토인 이 카레 인도 그 친구분이 그렇게 잘 먹더라 네, 이거죠. 김치랑 너무 잘 먹더래요. 아, 카레를 가루를 그냥 이렇게 네. 뿌리는구나. 그래서 이건 불을 그냥 꺼주시고요. 그래서 많이 볶는다는 느낌으로 하지 마세요. 볶으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있는 거에서 살짝 버무려준다는 이러면 느낌. 카레 향이 더 많이 나네요. 어떻게 네. 보면. 완전히 살아있죠. 이야, 살아있어요, 네. 이게. 그럼 다 됐어요, 후추만 뿌려주면 되나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제 다 나중에, 보면서. 조금 다 됐고요. 자, 이제 야채 조림 완성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제 그것만 주시겠어요? 마하고 고추하고 마늘 좀 하고 이렇게 됐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꽈리고추 넣어주세요. 마늘 좀 마늘 넣고 좀 넣고 꽈리고추 넣고 꽈리고추 넣고 마 집어 넣어주시고 마를 네 그래가지고 이거 딱 해놓으시면은 아주 근사해져요. 그리고 황태가 들어가고 아까 양념 별로 안 들어갔죠? 근데 맛이 아주 어우러져가지고 정말로 건강한 음식으로 맛있게 되거든요. 네, 다 됐어. 뚜껑 한번 닫아가지고 여러 가지 채소가 서로 이렇게 맛이 좀 섞이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담아볼까요? 네. 한번 담아주시겠어요, 선생님? 아, 그냥 담아보세요. 워낙 잘 담으니까.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그냥 금방 뜨거운 밥 했을 때 있죠? 그때는 그냥 가루만 넣고요. 그냥 섞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카레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카레가루 더 넣어주세요. 조금 더 담아주세요. 더 많이 담아요? 네. 조금만. 그리고 이 채소 조림은 한 가지 좋은 점이요. 식어도 맛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들락날락해도 아주 근사하게 드실 수가 있고 또 한밤중에 궁진할 때 꼭 메밀목이 아니라 요 채소조림 드셔도요 뭔가 조금 먹은 것 같고 아주 좋아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다가 네, 이렇게 뿌릴게요. 그럼 조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카레 향이 뭐 네. 어우, 네. 엄청나요. 네. 그래서 부추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자른 이유가 이래야지만 조금 새싹 같아요. 아주 풍성해 보이는 아주 그냥 자 우리 저 카레 덮밥은 많이 먹어봤어도 이렇게 카레 볶음밥을 그냥 카레 가루를 이렇게 먹는 경우 많지 않은데 이거 색다른 아주 그냥 네. 카레 좋아. 볶음밥인데요. 네, 찬밥 남았을 때 이거 다 네, 됐거든요. 네. 그럼 제가 담을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쏟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쏟다가 이렇게 밀어내고 한 번만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네.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네. 이야,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이 크기로 보나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자 채소 위주 그리고 또 찬밥인데 이렇게 버섯하고 마늘 넣어가지고요 아주 풍성하게 두 가지 요리 이렇게 해서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채소 일품 조림과 카레 버섯 볶음밥을 다시 살펴볼까요? 채소 일품 조림은 우선 준비한 곤약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꽈배기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껍질 벗긴 우엉은 적당한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40분 정도 삶아 준비해주세요. 당근과 마는 큼직하게 썰고 마늘종은 적당한 길이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 썰어놓은 황태, 올리고당, 생강즙, 포도씨유, 참기름, 간장, 다진 마늘, 깨소금, 후춧가루, 소금, 당근, 곤약, 우엉을 넣고 뚜껑을 닫아 졸여주세요. 여기에 2등분한 꽈리고추와 마, 마늘종을 넣고 뚜껑을 닫아 한 번 더 졸여 그릇에 담으면 채소 일품 조림 완성! 카레 버섯 볶음밥은 우선 표고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얇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썰어놓은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포도씨유, 참기름, 버터를 넣고 볶다가 소금, 후춧가루를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밥을 넣고 볶다가 볶은 마늘, 소금, 카레 가루를 넣고 한
한 번 더 볶은 다음 그릇에 담고 다진 부추를 뿌려주면 카레 버섯 볶음밥 완성! 오늘의 요리 채소 일품 조림과 카레 버섯 볶음밥으로 가족들의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자, 최신혜 선생님 표 일품 채소 조림 그리고 카레 버섯 볶음밥 준비했습니다. 예, 사실 이 두 가지 요리가 선생님 요리 중에 가장 뭐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인기 요리라고 들었는데요. 아, 선생님이 이 레시피를 저희 최고 요리 비결에 내놓으셨습니다. 네. 정말 건강식면서 뭐 이 정말 항암 치료하시는 분께 선물도 많이 하셨다는 이 채소 조림부터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 채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아무거나 다 집어 먹으면 되는 거죠? 마도 한번 먹어봐요. 마요. 아, 나 그래요. 네. 우엉. 이건 고구마 같아요. 네. 맛이 들어가지고. 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홍당무예요. 홍당무요? 네. 황태 집으려다가 홍당무요? 홍당무, 황태, 이 꽈리고추, 뭐 하나. 아유, 버릴 게 없네요. 아니, 그거 조림장에 배워가지고 간이 세지도 않잖아요. 네. 아주 먹기 편합니다. 정말 이거 손이 자꾸만 가는 요리들인데 와, 너무 맛있습니다. 정말 이게 감칠맛 나고 봄에 딱 입맛 살릴 수 있는 그런 야채 조림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하하, 자, 이 카레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대 이상이라고. 너무 버섯 정말 맛있어요. 아주 쫄깃쫄깃하면서 고기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카레 향이 첫 번째가 카레 향. 먹다가 씹히는 버섯 질감이나 이런 게 너무 좋네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아주 입맛 당기는 두 가지 요리였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 정말 행복해지는 영양 갖다운 봄맞이 매일 식당으로 한번 찾아뵐게요. 최신 선생님과 함께요. 내일 뵐게요. 다음 시간에 우러른 봄 주꾸미 맛에 날개를 달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화끈한 불맛까지 더한 쫄깃쫄깃 주꾸미 떡볶음과 밥상에 봄바람이 분다. 파릇파릇 눈맛에 새콤달콤 입맛까지 잡아주는 스프링 샐러드. 절대 놓치지 마세요.